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려는 시점쯤에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. 좋아.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. 오디션 당시 제가 제안을 받았던 그 역할 캐릭터는 진재영 씨의 남자친구 역이었어요. 강력한 배드신이 있었지만 뭐 그게 다인 거 정도인 역. 그때 실제로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욕심이 났던 캐릭터는 주인공 친구들 중에 한 명. 딱 대학 시절에 있을 법한 그런 남학생. 그런데 저는 진재영 씨 남친으로 오디션을 봤으니까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. 이제 오디션을 다 보고 마침 끝난 후에 감독님께서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얘기를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약 오디션을 봐서 합격이 돼서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영화 망할 겁니다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런 말을 제가 하니까 되게 의아하신 거죠. 아니 오디션 보러 온 놈이 어? 나쁘면 이 영화 망할 걸 이런 얘기하니까 이건 뭐 독설도 아니고 무슨 저주를 내는 거야, 저주. 그래도 감독님이 되게 착하신 분이셔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. 그래서 주인공 친구들 중에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재미있고 인상이 깊습니다. 해보고 싶습니다. 말이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 어 그래 그럼 한번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그 대사 있는 부분들을 막 쳐주시는 거죠. 그래서 얼떨결 이렇게 받아서 막 주고 받았어요. 뭐 이렇게 통하는 게 있으신지 이렇게 웃어주시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주고받고 했던 분이 임창정 선배였거든요. 네,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. 원래는 그 역할에 캐스팅된 배우분이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. 공석이 생기면서 연출부와 감독님, 임창정 선배님의 또 추천과 함께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.